아씨, 개망했네. 자, 이번에 만들 키트는 넥론 로커스트 헤비드 스토리입니다. 워해머 키트에선 보기 드문 접착제가 필요 없는 이지 투 빌드 키트입니다. 물론 그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임즈 워크샵 공식 기준 21파운드, 국내 총판 노크타운 기준 3200원에 A5 런너 한 장이라는 파격적인 구성으로 제 지갑 사정에 파괴적인 영향을 준 정말 이름값 충실히 하는 키트입니다. 이런 멋진 키트는 바로바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키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상체, 하체, 무장으로 나뉘죠. 머리, 가슴, 배로 나뉘는 곤충이랑 비슷하네요. 하체의 생김새도 벌레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 벌레처럼 생긴 하체에 상체와 연결되는 허리 파츠를 끼워주고 가장 큰 특징인 호버 유닛을 연결해준 뒤 네크로네온으로 장식된 장갑판을 얹어주면 하체는 완성입니다. 다리가 짧은 두구개처럼 보이는 게 상당히 큐트합니다. 상체의 구조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앞판과 뒷판을 잘 합쳐주면 됩니다. 다만 머리를 조립할 때 저 핀을 잘라 접착하는 걸 추천합니다. 겁나 잘 빠지거든요. 무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보병과 경찰형 상대로 효과적인 엔미틱 익스터미네이터와 대기감용 무기인 가우스 디스트럭터가 있죠. 저는 네크론의 부족한 대기가 화력을 채우기 위해 가우스 디스트럭터로 조립할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무기를 결합하기 전에 이 안쪽 핀을 깨끗하게 잘라놓으면 무장을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야. 무기를 결합해주고 나머지 팔도 조립해주면 본체는 간단히 완성입니다. 이 키트의 꽃이라고 하면 베이스입니다. 보병치고는 큰 60mm 베이스에 이 파츠를 조립하고 모델을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죠. 나머지 구멍엔 다른 장식 파츠를 조립하면 됩니다. 가우스 디스트럭터를 장비하고 하반신을 호버 플랫폼으로 개조한 헤비 디스트로이의 육중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니 어느새 파괴된 지갑에 대한 원한은 사라지긴 캣불 빨리 상대 기갑 유닛을 작살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도색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블랙으로 프라이밍을 해줍니다. 빠뜨리는 곳 없이 꼼꼼하게 해주면서도 두꺼워지지 않게 프라이머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 달라로니 화이트 잉크로 제니탈 프라이밍을 해 모델의 볼륨감을 잡아줍니다. 모델의 위쪽에서 도색해 빛을 받는 부분은 밝게 아래쪽은 어둡게 색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 미스터합이 메탈릭 컬러 고퍼를 이용해 도색을 해줍니다. 발색이 아주 아름다워 제가 좋아하는 메탈릭 컬러 라인입니다. 한 번에 색을 올리지 말고 여러 번에 걸쳐 얇게 선명한 구릿빛으로 전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도료가 완전히 건조된 뒤 부드러운 천으로 모델을 가볍게 닦아내줍니다. 그리고는 무광 마감제를 올려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약 하루 정도 건조시켜줍니다. 다음날 무장을 분리해주고 본격적인 도색에 들어갑니다. 먼저 블랙으로 본체의 코어 같은 부분을 덮어줍니다. AK 3세대 블랙은 정말 최고의 도료입니다. 잘 발리고 잘 가려주고 잘 펴주고 아직 안 써보신 분은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가우스 디스트럭터도 블랙으로 덮어줍니다. 무지성 블랙 코트를 해버리면 안되니 방열판과 모터 그리고 종검은 남겨놓고 도색합니다. 다음은 터커이즈로 본체 장갑을 도색해줄 겁니다. 몸통과 골반 팔에 터커이즈로 색을 올려줍니다. 관절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저의 네크론 왕조 컨셉인 스페이스 메카 언데드 이집트의 느낌을 내기 위해 척추뼈에 터커이즈 옐로우를 번갈아가며 올려줍니다. 이 컨셉만 아니었다면 이번 영상은 진작에 끝났을 겁니다. 진짜 쓸데없이 복잡한 컬러 스킴이에요. 자, 좋아요. 베이스 코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갈 차례예요. 먼저 웨더링부터 시작할 겁니다. 다시 에어브러쉬로 돌아와 웨더링을 위해 AK 스트레이킹 그라임을 모델 위에 올려줍니다. 근데 평소보다 색이 진하고 두껍게 올라가는 게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귀찮으니 그대로 속행하는 게 저런 인간의 나태함을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물론 일처리를 이따구로 하면 결말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두 모델과 비교해봐도 갈색 덩어리로 떡진 게 꼭 후색 변기에 빠진 걸 급하게 건져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범위의 실수입니다. 아씨, 개망했네.
뭐 어찌됐든 다음은 화이트 스피릿을 이용해 저 갈색 도루도를 닦아내줄 겁니다. 면봉에 화이트 스피릿을 묻혀 모델을 쓱쓱 닦아내줍니다. 면봉이 닿지 않는 부분은 무리하게 닦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동시에 오래되고 낡은 느낌도 줄 수 있으니 정말로 유용한 테크닉입니다. 다음은 어두운 메탈 컬러인 바이오 헌트 아이언으로 도장이 벗겨진 걸 표현해 줄 겁니다. 먼저 무기의 가장자리와 칼날부터 벗겨지는 방향을 의식하며 표현해 줍니다. 물체에서 가장 마모가 심한 부분은 모서리 부분이니 모서리 효과를 강하게 주면 느낌을 잡기 쉬울 겁니다. 다음은 에너지를 표현해 줄 겁니다. 먼저 워프스톤 글루로 가장 어두운 색을 잡아줍니다. 다음은 무트 그린으로 레이어를 올려줍니다. 마무리로 바이오 레몬 옐로우를 이용해 가볍게 포인트를 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베이스를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젤스톤을 치덕치덕 발라줍니다. 사막 느낌을 내고 싶어 밝은 젤스톤을 썼더니 보정이 걸려 빛이 나 눈이 다 아프네요. 카메라 세팅도 바꿔주었으니 나머지 부분도 이대로 채워줍니다. 젤스톤을 완전히 건조시켜준 뒤 베이스의 장식들을 도색해줍니다. 사암의 느낌을 내고 싶기 때문에 잔드리 더스트를 이용해 도색해줄 겁니다. 메인이 되는 부분도 아니니 적당히 러프하게 도색해 작업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장렬하는 사막의 뜨거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카산드라 옐로우로 과감한 쉐이딩. 카산드라 옐로우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바로 아그렉스어스 쉐이드로 색감을 잡아줍니다. 카산드라 옐로우의 색을 죽이지 않을 정도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소중하기에 궁극의 건조변기 헤어드라이를 이용해 고속 건조. 10분 정도 걸리는 건조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해 1분 만에 완주 건조시키는 문명의 정수화도 같은 도구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취급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줍시다. 그 다음 잔드리 더스트로 드라이 브러싱에 모래의 톤을 다시 한번 잡아준 뒤 우샤부티 본으로 흙먼지를 표현해주면 베이스는 완성입니다. 물론 잊지 말고 베이스의 가장자리도 정리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즐거운 하비라이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